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그 충남 문학관에 이제 네. 작가분들의 숨결이 있다는 네, 그 전시실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아유, 뭐 조사하고 오셨나봐요. 네, 오늘 오신 곳은 네. 이제 저희 전시실인데 지금 지난번에 작가방도 보시고 또 저희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 작가들 인장하고 작가분들 얼굴 이렇게 정각을 한 전시물들이 놓여있는 전시실에 한번 초대해 보았습니다. 오, 네. 기대가 되네요. 돌아보면서 한번 구경 먼저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여기 보시면 도장들 재질별로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네. 군부시회 때 인장도 있고. 아, 네, 관장님. 오, 최근에 있는 그건 그 신문. 목판이네요. 네, 돌로 거의 조각. 으로 만드신 거고요. 그럼 이거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이제 무늬들 위에 장식들 여기 세부적으로 뭐가 다 새겨져 있네요. 네, 이 정각가들이 자기 네. 이제 사인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외국 인장들이 이렇게 또 모아놓은 게 몇 점 있거든요.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에서 그 벽돌에 무늬를 찍을 때 아~ 그 스탬프 네, 네, 네. 네. 그걸로 사용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동남아시아를 가면 특유형이 네. 이런 예, 모양들이 예. 벽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새겼나 싶었는데 아, 회칠한 다음에 이걸 찍으면 네. 그 상태로 맞아요. 남겠네요. 네. 아, 저도 처음엔 네. 그린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이게 쉽게 닳지 말라고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돌이나 나무처럼 보이는데 네. 이제 철 재질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잉크를 묻혀서 이제 많이 검어진 걸로 그렇게 아. 알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네. 네. 네, 여기서부터는 작가분들 정각 정각본하고 이제 여기 인장들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네. 그러네요. 작가분들의 네. 인장도 있고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인장도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잘 아는 김수영 시인 정각도 있고요. 네. 네네. 그러면 이거는 작가분들이 직접 새긴 건가요? 그 사진이나 아니면 캐리커처를 이제 정각가분들께 저희가 부탁해가지고 아. 새기는 걸로 네. 되겠습니다. 동물 모양도 있고 다양한 모양들의 도장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관장님께서 하나둘 수집하신 게 지금은 뭐 전시실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처음에 그냥 단순히 작가분들의 인장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다양한 시간대의 인장들이 전시되어 있네요.